마음은 청년인데 이제 나이는 47살이고요. 저는 상주에서 협동조합을 같이 마을분들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진심토크라고 해서 진심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얼마 전에 이제 일자리를, 아르바이트 자리를 굉장히 많이 알아봤어요. 편의점 알바도 알아보고, 뭐 카페 알바도 알아보고 했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용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은 정말 젊은데, 정말 나이를 먹었구나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었었고, 그 청년 일자리라고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모집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도 39살이더라고요. 군수님 말씀대로, 저희 상주에서 저는 마을에 또 청년의 총무를 맡고 있는데, 65세까지가 청년인데, 마을에서는. 왜 39살로 제한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뭐 행정적으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하면서 가장 저희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마을이 사실은 살아야, 되고, 그 마을이 살려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그런 꿈을 꾸면서 이제 사람들이 마을 분들하고 같이 귀농귀촌 하신 분들하고 힘을 모으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이제 3년차 접어드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 협동조합도 기업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마을에서 마을 공동체를 꿈꾸는 어떤 그런 사업성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만, 아까 선생님, 창원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업을 계속 하라고 하시는데 사실 쉽지 않은 문제 있잖아요. 창업이 대세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저는 뭐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창업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요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기 모여 계신 청년분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도 궁금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특히나 귀농귀촌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제 행정에서 뭐를 정책으로 갖고 있는지 잘 안 나와요. 물론 이런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군수님 당선되기 전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실제 정책 기조에는 청년들 혹은 마을 경제 혹은 마을 주민들의 이 경제적 상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떤 정책 기조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실은 뭐 이 자리에서도 설명이 된 바가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은 아니지만 실제 저희가 가장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직장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 이제 남해에 관심이 있어서 오고자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문제의 핵심은 주거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근데 마을의 빈집들의 활용이나 혹은 뭐 정책적으로 빈집을 활용하는 어떤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것은 거의 한두 집에 국한되는 문제고, 실제 이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실제 내려와서 어떤 안정적인 생활이나 어떤 뭐 창업을 하든 뭐 농사를 짓든 실제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닫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을분들, 저는 이제 귀촌한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 마을의 경제적인 영역에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을 분들에 대한 이해도 하지만 실제 마을 분들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과 이제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간의 교류나 협력에 대한 방안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거나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귀농귀촌 교육이나 혹은 뭐 새로 진입하는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좋지만 지금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이 경제적 문제를 다 포함해서 이 마을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뒷받침되는 혹은 지원이나 어떤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해서 다른 분들이 생각할 시간을 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길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